안녕하세요. AB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태원입니다. 지난 10월 AB가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 경기국제 웹툰 페어에서 고양이 그리기 이벤트가 와콤 부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벤트의 주제는 웹툰 황제에게 하트를 심어주세요의 주인공 샬리오니가 만약 고양이를 키운다면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고양이를 그려주세요 라는 주제였습니다. 네, 황제에게 하트를 심어주세요. 이 작품은 현재 국내 네이버 웹툰 일요일에 독점으로 연재 중인 작품입니다. 아, 이 작품은 현재 북미에서도 인기가 많고요. 중국, 대만, 일본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입니다. 아, 이 작품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현대 여성이 주인공인데 그 여성이 소설을 보다가 그 소설 속으로 빙의가 되는 샬리온이 황후죠? 황후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사건이 벌어지는 스토리입니다. 불행한 운명을 바꾸려는 샬리온이와 그녀와 사랑에 빠지지만 결국 불행으로 이끌 운명의 황제 그 둘을 둘러싼 이야기를 그린 웹툰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300명이나 되는 인원이 이번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네, 1등 고양이 그림은요, 실제 작품에 실릴 것이라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3등입니다. 3등 상품은 와콤 인티어스 소형 모델, 바로 요 제품입니다. 어우, 작지만 무게가 좀 있습니다. 네, 3등은 임시연, 전화번호 끝번호 4227입니다. 축하드립니다. 3등을 하신 임시현님 핑크 고양이를 그려주셨는데요. 깔끔하고 디테일한 선묘사가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3등에 선정된 것 같습니다. 2등을 발표하겠습니다. 2등 상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와콤 인티어스 프로 중형 타블릿계의 꾸미 제품. 자, 2등은 양아름, 전화번호 끝번호 5638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양아름님의 작품은 당장 웹툰에 등장해도 손색없을 정도의 완성도입니다. 리본 포인트가 너무 귀엽고요. 다만 조금 평범한 외형이 아쉬워 2등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대망의 1위입니다. 상품은요, 와콤 1. 발표하겠습니다. 1등은 이연수, 전화번호 끝번호 3741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등을 하신 이연수님의 고양이 그림은요, 뭐 캐릭터 시트처럼 다양한 구도에 따른 확실한 이미지가 정해져 있고 작품의 주인공 샬리와 매칭했을 때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생김새가 무척 인상 깊어 1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등을 하신 우리 이연수님의 고양이는요, 황제에게 하트를 심어주세요. 실제 작품에 깜짝 출연할 예정입니다. 아직 회차는 정해지지 않았으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많은 와콤 제품을 체험해 보고 싶거나 색다른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싶다면 AB 카페 와콤 라운지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AB 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도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웹툰과 또 다양한 이벤트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